저희가 드디어 세븐틴 네. 아이디어 컷 콘서트를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야, 짝짝짝. 티노 씨 머리가 바뀌었네요. 네, 이번에 좀 스페셜하게. 저도 사실 이렇게 활동하면서 이렇게 염색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냥 검은색 갈색만 했어요. 우리 둘이 그런데. 우리들이 비슷하네. 너무 비슷하네. 화장도 좀 다르게 해봤는데. 맞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있잖아요. 뭔가 도겸이 형이 섹시해졌어요. 안녕하세요. 그렇죠. 자, 원우씨 거기서 잠깐 들어왔어요. 오늘 형 콘서트 어때요? 컨디션은 좋은데. 좋아요? 맛있어요? 오늘 뭐 잘할 수 있죠? 네. 되게 뭐 별거 안 하는데 웃기네요. 아 그래요? 네. 저희 콤비가 좀 그럽니다. 네. 저번 앨범에 수록곡들을 입에 처음 보여드리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Thinking About You를 하는데 되게 특별하게 이번에 좀 재미나게 무대를 좀 맞아요 맞아요. 아, 저 그게 제일 기대되긴 해요. 아주 나이스 도겸이 댄스 맡아. 아 준비하면서 아주 네. 나이스를 할 때 처음부터 좀 부담이 많이 돼요. 네. 아. 거의 뭐 세븐틴 전 매트크라고 할 수 있는 네. 크레이지 프리스타일. 크레이지 프리스타일. 네. 바로 크레이지 프리스타일을 네. 하는데요. 그 네. 부분이 아마도 보시면 네. 충격을 받으실 네. 수 있어요. 네. 너무 놀라지 마시고 네. 이런 뭐 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는 이제 오늘 콘서트 정말 저희가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를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븐틴의 가장 에너지 넘치는 사람 디노 도겸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준비한 안녕. 휴후. 네 이제 콘서트가 한 50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은 4일 중에 첫날인데요. 굉장히 긴장도 많이 되고 떨리는데 많은 팬분들의 함성 소리를 들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리허설하면서 느꼈는데 함께 뛰고 즐길 수 있는 노래가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노래들이 나올 때 우리 팬분들이 정말 서로의 눈치 보지 말고 세븐틴 콘서트는 원래 이런 곳이야 라는 생각으로 함께 뛰어놀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호우즈이버가 있잖아요, 최초 공개. 그쵸. 네, 나이스 오가라 무대가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밖에 열기가 뜨겁다고 해요. 그래요? 네. 원래 여름이니까 날씨가 좀 덥기는 하죠. 그쵸. 근데 오늘 특히나 그 뜨겁다 하니까 우리 캐럿들의 성원이 있는 거 좋네요. 내가 네. 계속 하이파이브를 치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 네네. 제가 리허설 때는 한 번도 안 쳐줬는데 본 네. 공연 때는 그냥 쳐주기로 했어요. 하이파이브 기대해 주세요. 재밌게 소개하러 왔어요. 땅땅. 이거다. 여기 스테이크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멤버별로 리니지 세븐틴 마크도 있어요. 세븐틴 마크. 받고 싶죠? 짜잔. 저희 이름이 다 적혀있는 저희의 새로운 슬로건입니다. 이거 들고 예쁘게 응원해주세요. 특별하게 준비한 무대는 좀 많이 있는데 저 지금 딱 생각나는 건 추라형이랑 같이 하는 로켓. 그 돌출 무대 중에서도 가장 높은 무대가 있어요. 저랑 추라형이 그 각자 한 명씩 한 자리씩을 차지해가지고 거기서 시작하거든요. 로켓 할 때 재밌을 것 같아요. 좋은 시간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하자. 호시 한번 해야지 또. 오늘 호시 한번 해주세요. 오케이 뭐 호시 말이 필요한가? 말이 필요하죠. 말이 필요해 필요해. 다 부사만해. 하나 둘 셋 빨리. 민규가 그린 그 봉봉이라는 캐릭터가 차고 있는 머리띠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현실화하는 무대라서 그걸 차고 있습니다. 참 그거를 싹 귀엽네. 힘내서 하러 갑니다. 화이팅! I'm thinking about you.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뭔가 화려한 소품들과 많은 댄서분들과 같이 거대한 무대를 꾸몄고 원래 저번 콘서트 때는 다른 유닛 멤버들은 개인 무대를 했는데 힙합팀만 단체로 갔거든요. 힙합팀은 원래 약간 신나는 분위기를 좀 이끌기 위해서 멤버 4명이서 약간 이런 게 좀 무대를 좀 깍채우는 걸 선호했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제 개인곡을 선보이는 콘서트입니다. 아, 저는 사실 이번 콘서트 개인 무대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섹시하고 춤도 추고 뭔가 이렇게 좀 이런 무대를 생각했었고 아니면 그냥 정말 좀 무게감 있는 랩을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노래를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조금 파격적인 어떻게 보면 저한테 굉장히 파격적인 도전이었고 저번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강렬한 퍼포먼스였다 보니까 이번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음악을 되게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고 뭔가 멤버들이 다 이제 다른 음악이어서 또 안 겹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안 겹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음악들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무대 포인트라기보다는 일단 그냥 진짜 마이크 하나로 무대 위에서 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아, 민규곡을 오늘 하게 되는데 민규가 준비할 때부터 자기곡 노래를 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해가지고 민규 맞춤 음악을 이제 같이 했는데 이제 캐럿분들께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편안하게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선선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노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손에다 타투 스티커를 지금 붙이려고 합니다. DK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거꾸로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DK가 되나? 이렇게 붙이면 DK가 되겠죠? 아, 김 형. 네. 아, 처음 해보세요? 아, 제가 이거 직접은 처음 해봐가지고. 아, 전...